오래전 2000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람의 시체가, 토막난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공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길거리에서 그렇고, 어떤 뭐 길거리에서 그렇고, 이렇게 그 토막난 시체들이 발견이 되는데, 뭐하고 있을까?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물론 다 처음 다 발견돼서 완벽한 건 아니었는데 2000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습을 어느 정도 다 수습을 해서 맞춰보니까 부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살해가 당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모모라는 그 둘째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살해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막 공원이라는 길거리든지 이렇게 버려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2000년도 일어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고려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아버지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또 해군 중령이었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정외과를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또 괜찮은 집안입니다.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괜찮은 집안인데 내 집안에서 이런 사건이 엄청나 그잖아요. 그 아이가 뭐 나가서 다른 사람 중이라 부모를 자기 친부모를 그렇게 그냥 살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 토막까지 내가지고 버린 사건은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냐면 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괜찮은 집안인데 왜 그랬을까? 뭐 그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더 완벽한 건 아니겠죠. 근데 뭐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늘 엄마한테 당했던 게 그 구박과 학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는 이제 군 출신이잖아요. 군 출신이니까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군인 정신으로 어릴 적부터 군인 정신. 그리고 엄마는 굉장히 이렇게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굉장히 막 이렇게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이렇게 강요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가 고려대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너는 실격자야, 실패자야. 왜? 서울대를 못 간. 서울대를 못 간.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어릴 적부터 늘 많이 강요했던 게 회계기도였습니다. 시험 보고 100점을 못 맞았으면 회계기도 시키고 너 100점을 못 맞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하지 못한 죄야. 그러니까 너는 게을렀어. 열심히 못해서 너 100점을 못 맞았으니까 회개기도해. 라고 하는 회개기도에 대한 강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커가면서 엄마는 미친미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라는 회의를 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엄마는 계속 회개기도 기도 강요하고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엄마 아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싸워요. 엄마는 맨날 남편한테 대령 진급 못했다고. 중령인데 왜 남들은 대령으로 진급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지지 못 나가지고 이제 군인이니까 그것도 해병대 쪽에서 군인. 그 이제는 군대 있다가 또 가끔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이제는 막 싸우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는 뭐 늘 꺼내는 얘기가 대령도 진급하지 못한 주제에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매일 부부는 이제 싸우는 모습. 그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부부가 엄마 아버지한테 각방을 썼으니까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부모 그 친구 부모님은 한 방에 사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어? 원래 엄마 아빠 따로 방을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네. 워낙 그렇게 봤으니까. 제가 지금 이 사건을 거론한 이유는 엄마 아버지의 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뭐지?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보면 엄마는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도대체 믿음이 뭐지? 대단한 친구나, 해제기도 해제! 이 잘못하기, 이 물러나고, 응, 너 같은 게 어떻게 막 이렇게 야단치고서는 본인은 가서, 혹시 여러분 생각하세요? 막 애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늘 본인은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그런 모습 보고, 네? 생각해보세요. 막 그렇게 고박하고 야단치고서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감격하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본인을 막 찬양하면서 감동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감동하는데 그 아이는 당신의 삶 속에서 나는 학대받고 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뭘까? 아, 그러니까 믿음을 막,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믿음은 이거야! 라고 하기. 그러면 아,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되는데, 뭔지 구체적인 거고, 뭐, 예를 들면 어머니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 이 믿음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텐데, 정말 엄마는 그렇게 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 아이는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겠는데, 믿음은 뭐지? 믿음, 오히려 차라리 기도라도 안 했으면,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조금 뭐, 교회, 그래도 그 일기장을 보면, 교회 청년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모습을 보여요. 예. 그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했을 텐데, 교회에서 보는,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집에 와서 보면 너무 틀린 거예요. 늘 기도하는 엄마를 보면 존중심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러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어머니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늘 존경스럽게 여겨지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 자녀들이 참 존경스러워. 찬양하는 모습, 늘 성경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 그 모습을 보면 존경하는 모습, 뭐, 존경심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든다. 이건 문제가 있죠. 엄마가 믿는 믿음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아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리고 확증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저거 어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믿음 있어 보입니까? 참 네? 손들라고 해볼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 이불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참 그게 무섭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 밖에서 제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일하는 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믿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진짜 신자야. 하고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 근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그러면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뭘로 시험해볼까 나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시험해보느냐 어떻게 테스트해보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 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라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정말 이거는 우리 기독교 모든 우리 기독교는 관계잖아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잖아요. 이걸 떠나서는 믿음이 나 혼자 돋닦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혼자 묵상해가지고 확 깨달았어. 응? 뭘 깨달아? 그 사람과 관계는 개떡이야. 죄송합니다. 개떡은 맛있는데. 정말 이게 제 아내가 아까 그래요. 우리 감사 나왔잖아요. 감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듣고 싶어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랑 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또 내 쫓아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읽어갈수록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네, 집에서 국물도 없어요. 네. 이 관계잖아요. 믿음의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다 어디 초점을 맞춰 자기소개서를 써요? 관계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요. 뭐냐면 나는 훌륭하신 장로님 밑에서 신앙 좋은 훈련을 잘 받았고 네. 그죠? 관계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셨고 네. 그리고 누구누구 교수님 밑에서 이런 학문적 교육을 받았고 네. 다 많은 부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는 정말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그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서로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선동에 대해서 빨려들어가죠. 정말 이 관계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 또는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 시기 미움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믿음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속에서 드러나는 것.
정말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드러나느냐라는 얘기. 지금 이 엄마가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정말 기도하고 우리 아이한테 좀 하면 회개기도 해요. 그게 뭐 어떻든 간에. 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막 미움과 시기와 막 증오와 응? 내가 어떻게 저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응? 막 이게 아니고 제가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주인 집 아주머니 집에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 이렇게 모여서 자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수다들을 많이 떨어요.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면 늘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대부분 이제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시댁 얘기.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죠. 시댁 흉 보고, 시어머니 흉 보고, 자식 흉 보고, 남편 흉 보고. 네. 그럼 좋은, 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우리 그이 그럽니다. 좀 더 괜찮으면 우리 그 아이 아빠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좀 뭐 하면요. 우리 집 그인가 그래요. 우리 집 그인가 어제 또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인간이라는 말 참 좋은 뜻인데 왜 내 인간아 그러면 왜 욕처럼 들릴까요? 그 관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드러날지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정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드러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그분은 정말 확실히 출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 보일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문적인 거, 지식적인 거, 철학적인 거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외에는 정말 십자가 위에 내 속,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 인간이 또 나를 무시하고 있네. 아우 진짜 그냥 그러나 내 속에서 나는 뭐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물론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가 자랑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 그래서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뭐 예, 내가 히브리인이다 맞다.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맞다.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자랑할 게 또 뭐냐면 내가 고생한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맞다. 그러면서 그가 고생하는 걸 쭉 얘기하는 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들 매를 맞고 뭐 배를 타고 파산당해서 한 거 감옥에 갇힌 일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엄청나게 고생하다. 저는 그것을 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다가 막 누구를 막 목회하면서 막 엄청 누구 이렇게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척기 하면서 막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거 막 밤새도록 강대상에서 울고 울고 밤새며 철학기도를 막 밤새듯이 했다는 거. 네. 저도 그 옛날에 그래서 한번 작정을 하고 맨날 교회 가서 했는데 옛날에 잠 많이 잤거든요. 철학기는 못하고 잠만 많이 잤어요. 네. 자랑할 게 없는데 사도바울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말이야, 야, 옛날에 이민 와가지고 말이야, 캐나다 와가지고 내가 고생, 야, 네가 고생한 그런 고생도 아니야.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때는, 지금 세상 좋아졌어. 그때는 말이야, 영주권 내준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그 속에서 말이야, 가끔 저 일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는 말이야, 사기를 당하고,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임금 착취를 당하고, 야, 너는 그게 고생이, 고생도 아니야. 그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고생한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그 고생을 이기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만 있다. 염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염려가 되죠. 정말 내가 이 속에 너희들을 향한 정말 이 사랑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나타날까? 요셉을 보면요, 참 그러잖아요. 그의 인생 속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죠. 이를 갈 인간들이 참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만 해도 이가 아니고, 내가 보기만 봐봐라. 내가 아주 뼈도 놓쳐버리고 아주 작살을 내버린다. 딱 만났네? 이야, 왼손 외나무다리에서 맨발로는 너무 잘 걸렸다. 아마 국무총리 되면 제일 먼저 손볼 사람은 이제 보디바의 아내부터. 야, 데려와. 해서부터.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가 저는 믿음의 정도라고.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충성한다가 다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보라.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알잖아요. 내가 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그러하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정말 이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은. 근데 정말 그 인생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원수를 갖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박해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 보복? 이런 게 생각나요. 인간은 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정말 보복하기. 얼마 전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사람 정말 싫었습니다. 어이, 저 인간, 진짜로. 네. 저는 대목에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참 대목을 좀 냈습니다. 처단하자, 이러면서. 광주 학살 주범자 처단하자,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제 그분의 딸 노소영 씨는 굉장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회개하고 갔는지, 복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 미워하지 못해. 그 영혼에 대해서 유하지,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싫었을까? 왜?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잘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빨리 죽을 것도 아니고, 정말 나한테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이, 그게 나 구분하잖아.
나한테 좋은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부한테도 있더라. 나한테 잘 안 해준 사람은 믿고 정말 스테반 집사님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저 영혼으로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올까. 정말 예수의 그 성품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그래서 정말 좀 뭐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기도해 주기를, 기도하기 정말요. 그럼 기도하고 가니까 좀 편하고 좋더라. 아, 그래. 내가 아침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갔지. 그럼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을. 우리는 살면서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크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정말 사랑이니까. 이렇게 떠나 있으면 엄마들이 자녀들이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면 다 웁니다. 왜냐하면 동거처 못 본다고 하는 그 서운함 때문 아니에요. 네. 집에 있으면 맨날 싸워요. 이 연습 같은 거, 막 이러면서. 어우, 저놈 씨 그냥 말 안 듣고 맨날 싸워도 막상 군대 가면 그렇게 습기 울어요. 왜? 걱정돼서, 염려돼서. 그 사람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온다고 하면 공항 가서 엄마도 울어요. 아니. 그 자녀들은 막 캐나다가 나 좋아서 막 신난다 이러는데 엄마들은 울어요. 왜 울어요? 당분간 못 본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집에 있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싸운데도. 네. 그래서 저거 안 본다고 야 기분 좋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걱정돼서 염려해서 아우 저게 이제 원하고 타고내려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영어도 언어도 안 통하는데 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네. 이런 그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이죠. 그 목사님이 이경태 목사님 여러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 여러분 삶 전체가 다 염려덩어리거든요. 네. 그게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염려도 안 해요. 네. 걱정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염려고 여러분 삶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염려 좀 해보세요. 그냥 염려하면 정말 그 사랑의 정도로 저 사람이 정말 괜찮기를.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 염려. 그래서 그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두렵다라고, 너희들을 볼 때 이럴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당신들이 이런 삶을 살까봐 정말 걱정, 두렵다, 염려된다라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염려, 염려 때문에 정말 기도해줘.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 이게 가정교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데려오자가 가장 큰 첫째 이유가 아니라 근거가 아니라 천자 염려, 정말 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염려. 물론 우리는 좀 좋은 말로 좋은 표현을 하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장려하십니까? 어우, 나 저 사람이 막 구원 못 받을까봐, 네, 정말 염려돼가지고, 막 저 사람, 네,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작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염려. 우리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염려에서 시작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작은 염려. 저 사람이 좀 저렇게 살면 좀 안 되는데, 좀 나한테 해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좀 안 되는데, 좀 더 좋은 인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그 염려. 네. 저 인간이 나한테 또 그냥 시비를 거네.
저 인간이 또 나한테 배드네? 내 말을 저 인간 또 내 말을 안 듣네? 어우, 너는 또 어떻게 그냐 누굴 닮아서 내 말을 안 듣니?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이렇게 하지 뭐. 어우,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 하냐? 응? 나 닮았으면 공부 잘하겠네. 이렇게 하지 뭐.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착은요.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염려를 맡기는 거죠. 나한테 대한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염려, 아, 저렇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나중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운전자 좀 더 차원을 좀 높여서 저렇게 예수 안 믿으면 그때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아, 안 될 텐데. 라는 정도.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광주가 아니니까 얘기합니다. 광주 출신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그냥 용서하지 노태우 씨. 근데 사죄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그럼 물론 그 사람들한테 행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다. 뭐 보기만의 아내가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다. 사울의 후손들이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다. 용서하는 거. 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내가 용서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염려줘.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다윗의 모습처럼 보살펴주는 거. 챙겨주는 거. 그래서 실격자가 아니라는 아 그래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꼬짓을지라도 나한테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서 옷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돋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런 사람들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받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수양을 해가지고 내만큼 이만큼 채워지니까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해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거 그겁니다. 내가 오직 날마다 사모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정말 사모하며 그것만을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노라 라는 그 말의 본뜻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받아서 왜?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한 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되더라 이 얘기. 그래? 저도 그러잖아요. 내 사도권을 가지고 나한테 되들어 여러분들이 저 이분이 목사야 라고 여러분 나한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 저 인간이 다음부터 나를 볼까? 뭐 이러겠지. 여러분들이 자꾸 저러면서 저 인간 목사야 뭐 이러고 우리한테 목사야 목사권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한다고 한다면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좀 인간적으로 그런데 사도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얼마만큼 드러나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보라 확인해보라 그리고 삶 속에서 확증해보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서, 이제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만큼 드러나십니까? 가난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부 시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 전에 저희 아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준이한테,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니? 안 하는 것 같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무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물었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 아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확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이 가족과에서 부부 시간에 또 그리고 자녀 간에 예수님의 성품, 정말 이 엄마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아이에 나타났다. 누구는 고려대학교 못 들어가서 환장하는데 그것도 실패잖아. 그렇게 부모가 너는 서울대도 못 가. 실패잖아. 지금 사도바울이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라고 격려하듯이, 그래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나한테 실패자가 아니야. 원수가 아니야. 난 너한테, 너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한테 해코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야. 스테반 집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 여러분들은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까? 우리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죽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죽었어? 그러면, 어? 왜 죽었어? 그 사람 병 나서 죽었잖아. 이제 다 살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은 거야. 그럼 죽은 거 맞아요. 그 표현은 맞잖아요. 사고당해서 죽었어. 교통사고 죽었어. 그 사람 그렇구나. 죽었구나.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살해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 보고 죽었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 누구한테 살해당했어 라는 거죠.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노골적으로 살해당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나라고 해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아,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참 이상한 종교 아니에요? 네? 분명히 있는데. 다른 종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같은, 요즘 같으면 다 찾아요. 네티즌들은. 예수를 죽인 그 로마 분명히 누굴까? 추적을 해. 네.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도 안 받잖아요. 누가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이 누군지 전혀 관심도 안 받잖아. 오히려 나 때문이야. 내가 죽는 거야. 내 죄 때문이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가해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한 그 가해자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대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많은 가해자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눈독 들고, 제가, 뭐, 내가 집에,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너 때문에 짜증나, 이놈 자식아, 응? 왜 이렇게 내 마음 안 들어? 해서부터 집에서, 어, 당신 때문에 내가 짜증나 죽겠어, 응? 왜 이렇게 내 속을 긁어, 응?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응? 양말 잘 이렇게, 응? 벗으면 말이야. 요즘 하고 세탁기 꼬박꼬박 집어넣으려는데,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수건을 이렇게 늘 이렇게 색깔 있는 거랑 하얀 거랑 이렇게 늘 저기 한꺼번에 빨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대로 그리는 어떤 가해자들을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반대로 기독교는요, 그 가해자를, 그 사람들을 지목하고 하는,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오히려 그들에게 표현되는 것, 오히려 가해자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정말 커서 스테판 집사님처럼 정말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세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삼아서 매일 여러분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독단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주셨어.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러려고 여러분을 여기 불렀잖아요. 있습니까? 왜 캐나다 땅으로 왜 불렀을까? 이 땅에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죠? 여러분 없으면 안 됐어. 이런 그 사명을 아 그렇구나. 그나마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부족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네, 저기 원주민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와 그렇구나. 아니 왜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인들도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꼭 굳이 이민교회 우리가 해야 돼? 네. 그러라고 여러분 들으셔서 이민교회 세웠으니까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너무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랑이 확 펼쳐지기가 어려워서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구나. 아 그래서 실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그러하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펼치라고 나를 이곳에 불러서 나를 이렇게 땅에 세워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기도합니다.